설은 나가서 세워도 보름은 집에서 세워야 한다. 농경사회였던 우리나라는 정월대보름을 농사의 시작일로 여겨 설날만큼이나 비중이 큰 명절이었습니다. 설이 가족을 중심으로 지내는 명절이라면 음력 1월 15일인 정월대보름은 마을 단위로 지냈는데요. 커다랗게 뜬 보름달에 한 해의 풍년을 기원했고 질병과 애군을 막고 마을의 무사태평을 기원했습니다. 명절에 먹는 음식이 있듯이 정월대보름에도 먹는 음식이 있는데요. 풍년을 부른다는 의미로 보리와 쌀, 수수, 팥과 좁쌀 등 다섯 가지 이상의 곡물로 지은 오곡밥을 먹었습니다. 오곡밥을 여러 차례 나눠 먹기도 했는데 한 해 동안 부지런하게 일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진채식이라고 부르는 고사리와 취나물, 가지 등 아홉 가지의 묵은 나물도 먹었는데요. 지난해 동안 수확한 나물을 겨운에 말려 기름에 볶은 것입니다. 더위를 예방하고 부족했던 영양분을 보충하기 위한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것 같네요. 아침엔 견과류인 호두와 땅콩, 잣 등 부럼을 나이만큼 깨먹었는데요. 부럼을 깨물었을 때 딱 하는 소리에 애군이 놀라 달아나고 한 해 동안 부스럼을 앓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민속놀이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달이 뜰 때 풍물을 치며 지푸로 만든 커다란 달집을 태우는 달집 태우기가 대표적인데요. 달집이 고르게 타면 그해에 풍년이 온다고 믿었다고 합니다. 잡귀를 쫓고 풍요를 기원하는 쥐불놀이도 했는데요. 논밭두렁에 잡초를 태워 쥐와 해충을 잡고 남은 채로 농사의 밑거름을 만드는 목적도 있습니다. 친구의 이름을 부르며 내더위 사가라는 말을 하면서 더위도 팔았는데요. 여름철 더위를 먹지 않고 건강을 기원하기 위해 하던 놀이입니다. 지금은 정월대보름을 지내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없게 됐는데요. 오늘 하루만큼은 가족과 함께 전통 음식과 민속놀이를 즐겨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카드뉴스였습니다.